지난해 8월 서울에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방범창에 막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. 그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. 그때 창을 못 열었던 창이 여긴가요? 예, 여기예요. 아, 문이 굉장히 좁네요. 전문가와 함께 근처 반지하 주택을 점검했습니다. 이 안에 차수벽도 있지만은 이 차수벽보다 여기가 더 낮거든요. 물이라는 것은 한 곳만 뚫려도 그냥 그쪽 약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반쪽 대책 비슷한 거죠. 다른 곳은 더 심각합니다.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. 차수판이 있지 않으니까 네. 계산이 전혀 안 되고 여기에 노약자가 있어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대피를 할 수는 없죠. 반면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가 설치된 반지하 집도 있습니다. 물막이판과 방범창이 일체형이고 탈출이 필요할 땐 집안에서 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막이판이 이거고 방범창이 이거잖아요. 예. 동시에 열릴 수 있게. 아, 이게 열려요? 예, 동시에 열립니다. 곳곳에 세심한 아이디어도 숨어 있습니다. 바깥에 물이 10cm 정도 차오르면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위험을 알리고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. 굉장히 크네요. 방범창 쪽으로 탈출할 때 단번에 열리라고 자물쇠는 고리가 아예 떨어집니다. 물막이판과 방범창 사이 빗물이 차지 않도록 물 배출만 하고 유입은 막는 특수 밸브도 달아놨습니다. 지난해 반지하 참사를 안타깝게 여긴 한 공무원이 개발했습니다. 창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창문에는 최창살이 고정형으로 돼 있어서 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창문을 개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. 두 달 동안 8차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 물막이판 일체형 특수 방범창을 만들었고 시와 구청이 돈을 대 주민들에겐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머리 눈떠서 압력에 의해서 유리창도 뚫고 들어오거든요. 여기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죠. 올 여름 괜찮으시겠어요? 네. 예. 진짜 안심이 좀 되네요. 올 장마 전까지 200여 곳에 설치할 계획인 구청 측은 출원은 했지만 특허권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널리 쓰이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SBS 이강입니다.